한동훈 전 검사가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관여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들, 후보자의 자녀가 지금 발간했다고 하는 것들이 표절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어떤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두세 페이지, 많으면 여섯 페이지 정도짜리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장녀 18살 한씨. 강남의 일반 중학교를 다니다가 현재는 인천의 한 국제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녀의 한 논문에 대필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한 씨의 논문이 대필 작가에 의해 쓰여졌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씨의 또 다른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일보의 표절 논란 보도. 실제로 한 씨의 논문을 표절률 검사 프로그램에 돌려봤더니 이탈리아, 독일의 원 저자들 논문을 61.9%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봉사활동으로 여러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수상 국제학교 한입니다.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에서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따님이 여러 군데서 수상을 하시면서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2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잡고 2000일 아닙니까? 2000일이면은 거의 5년이 넘습니다. 5년 동안 매일 10시간을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2만 시간이라는 봉사 시간을 본인이 기록했는지 내역을 내라고, 공적 조서를 내라고 해도 후보자가 전혀 제출하지 않는데. 예. 단체가 전체 합쳐서 압니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봉사 기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제보받고 올 할 거예요. 한 씨의 자원봉사 활동일지, 매주 활동한 봉사 시간과 한 씨의 서명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의 방문일은 6월 9일, 하지만 이미 6월 21일, 28일, 다음 달 7월까지 봉사 기록이 적혀 있고 한 씨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6월 9일이잖아요. 네. 왜 7월 26일 것까지 이미 다 봉사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아까 분명히 그거는 저희가 갖고 오신 거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이제 그 날짜를 그렇게 전부 잡아놨을 수도 있는데 확인을 안 사인까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솔직히 선생님 이거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것도 전부 다 저기 공사 통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답변을 하겠다던 담당 기관. 그러나 끝내 PD수첩에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스마트폰 앱도 만들었는데요. Hello, my name is boy. Hi, my name is Han. Hello, my name is boy. 이 앱은 시청각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사전에 등록된 봉사자들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 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앱 제작 대회에도 출품해 준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앱은 한 씨와 사촌들이 스스로 개발한 것일까? 앱 시연 영상을 보니 휴대폰 번호가 하나 뜨는데요.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의뢰받았던 거예요. 금액은 200짜리였고. 네네. 그 학생 그 무슨... 방학 때 숙제라고 해서 네, 앱을 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줌마라고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네네 네. 중간에 이제 늦는다고 하루 시달림 받아서 동생이 뭐 변호사라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대검 공안부장의 사위인 한동훈 장관, 그의 딸 한 씨에게
한 장관의 처형인 진 씨는 이모가 되고 진 씨의 자녀인 최윤서 씨와 최수진 씨는 한 씨와 이종 사촌 지간입니다. 스펙이 안 쓰겠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거 화가 나는 게 문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A를 막 했어. 근데 A를 가지고 덱을 가는 게 아니고 A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B를 어플라이하고 B를 만들어서 다시 C를 만들어서 결국은 어떤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그걸 더 이제 크게 만들어서 그걸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 A라는 걸 안 쓸 수 있고 쓸 필요가 없을 수 있는 썼잖아. 한 씨의 이종 사촌 언니, 첫째 최윤서 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교 치과대학에 합격해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멕시코 주립대학의 이상원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최 씨 자매에게 표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자매가 논문을 표절한 것일까? 이상원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소셜미디어 역할에 대해서 한국의 촛불 시위를 통해 연구한 2018년 이상원 교수의 논문. 2021년 최 씨 자매와 학생 두 명이 함께 쓴 이 논문 역시 촛불 시위를 통해 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논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서론의 앞부분에 나오는 날짜가 똑같고 단어 몇 개와 순서만 다를 뿐 내용도 같았습니다. 내가 줄백 한 것도 착각한 문제인데 아,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냥 긁었구나. 아예. 며칠 후 터키의 한 대학 교수도 자신의 논문이 동생 최수진 씨에게 표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So I read the whole article. They took my words, so they are just the sentences I came up with, and they just copy-pasted. 원저자인 제이미 교수의 논문 제목에 문장 순서만 바꾼 최 씨의 논문 제목. 코로나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제이미 교수의 연구 논문과 동생 최수진 씨가 다른 학생들과 쓴 논문 내용이 거의 같았습니다. 이 논문은 표절 검사 결과 75%를 표절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They took reactions to the pandemic condition exactly the same, but here they just added California instead of just Istanbul. 제이미 교수는 최수진 씨가 입학 허가를 받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최 씨의 표절 사실과 함께 학교 측에 정당한 조치를 바란다며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대학 측은 학생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동생 최수진 씨가 작년에 단독 저자로 이름을 올린 구강 건강에 관한 논문. 그녀는 올 가을 치과대학에 입학 예정입니다. 이 논문도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절률이 무려 78.2%. PD수첩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최 씨 자매들의 논문이 그들의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학생 일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딸과 최 씨 자매가 만든 온라인 잡지도 다른 기사를 표절했다는 것. 그 학생들이 쓴 거 오른쪽은 이제 표절한 타깃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게 발표 날이 이제 날짜를 보시면 2020년 11월 14일 최 씨 한창 입시 중일 때죠. 고3 때네요. 고3. 네. 고3이 대학 막 지원할 때쯤이죠. 뭐 비디오 게임 관련 기사도 그렇게 표절했고 이것도 2020년 한창 입시 때일 때고요. 논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잡지의 내용도 다른 기사를 표절해 주기적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이제 뭐 작문 과제를 제출할 때 이런
표절 검사를 거쳐서 다 하거든요. 그 웹사이트에 딱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표절 검사를 다 하는. 그래서 이 학생들도 그거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고요. 그래서 그 표절 프로그램을 돌려봤으면 뻔히 이렇게 나올 걸 당당하게 뭘 논문이라고 게재를 한 거죠. 여전히 한 장관의 딸과 이종 사촌들의 스펙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처형인 진 씨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 여러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평소 자녀들의 교육에 열성이었다는 최 씨 자매의 엄마 진 씨. 그녀는 딸들의 여러 활동들에 항상 함께해왔습니다. 한인사회 학부모들의 말에 따르면 진 씨는 주변 학생들에게 개인 입시 컨설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우리 아까 엄마들 이분으로 한 컨설팅인 거 같아요. 그게 한 번만 딱 학원이 진짜 있어가지고 사람들 와서 하는 컨설팅이 아니라 입소문 컨설팅. 자기는 뭐 하냐면 자기는 원래 스파이캐슬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배추동이라 그런 걸 했었대.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인 광고 사이트에 진 씨의 메일이 적힌 입시 학원 광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In our office and do any consultation with anybody. The courses and then she wants to use our, you know, kind of our office, facilitating our business to, you know, to reach more students. Yeah, but we but you're not allowed to that. We talked about that orally, say, okay, how much, how we divide, how we share the revenue, right? How we share the profit. But she, you know, she kind of say, okay, she does not want to pay. 원장의 서면 답변에 따르면 진 씨가 학원 주소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고 2020년 10월 7일에 진 씨가 주소를 내리겠다며 사과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원장은 또다시 학원 주소를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진 씨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열망하는 아이비리그 대학. 그 입학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본인의 스펙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극히 일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절, 대필로서 자신의 스펙을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딸의 스펙 의혹에 대해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게 무슨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분명히 그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아무나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닌 거고 제 딸이 굉장히 운이 좋고 혜택받고 그런 거랑은 저도 잘 이해하고 저희 가족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은 한동훈 장관에게 취재 내용을 토대로 한 씨의 봉사활동 기록과 허위 스펙 의혹들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고등학생의 미성년자가 3년간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왔고 학습 과정에서 작성한 연습 수준의 글을 입시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제학교가 주목받았습니다. 외국인 학교와 비슷하지만 내국인이 입학 가능한 학교인 국제학교. 국내에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국제학교는 전국에 총 6곳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섯 학교 재학생들 중 내국인의 비율이 최근 4년 평균 약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재학생들 대부분이 해외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많은 해외 입시 컨설팅 업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등학생들의 스펙 쌓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스펙을 만들 수 있는 사교육 시장,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토플이라든지 학교 정보라든지 선생님 추천서라든지 그다음에 에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뭐 비교 활동들 정리한 것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논문을 이제 거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교수님들 연구자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서요? 네, 저희는 이제 발표 과정으로 하는 그런 저희는 또 천불 학비보다 더 이게
스펙 돈 넣으면 그 돈 없는 사람한테 상당히 불리하고. 그만큼의 돈이 있는 사람들만 그런 기회를 갖는 거니까 이제 좀 약간 불공평하다. 부모님의 재력은 저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부모님의 능력을 제 능력인 마냥 사용해서 이것 마냥 사용해서 대학과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진짜 불합리한데 왜 우리 같은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묵인하고 살아오는지 네, 좀 의문이 들어요. 어떤 학생들은 부모에게 휘둘려서 정신없이 스펙만 쌓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런 부모의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불공정한 경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교육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저절로 균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현 정부. 우리 사회 미래인 고등학생들에게 진정한 공정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